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만드는 교수님이십니다. 누구실까요? 여러분, 한홍구 교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쁜 놈들 정리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자들 400명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왜 이렇게 방지한 짓을 계속할까요? 그래도 되니까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나쁜 짓 하는 검찰 단 한 번도 정리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뿐이 아닙니다. 전두환에서부터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단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방지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무슨 나쁜 짓을 하다가 걸려도 자기들끼리 다 봐줍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화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민주화 되고 여러분들 좋아진 점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일 좋아진 게 검찰이 좋아졌습니다. 재벌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검찰 지금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경찰한테도 꼼짝 못했던 게 검찰입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 경찰이 나쁜 짓 한 거 검찰이 설거지 다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컸습니까? 민주화 되고 난 다음에 컸습니다. 민주화가 되니까 군대가 물러나고 안기부가 물러나고 보안사가 물러나고 경찰이 물러나고 그 빈자리를 검찰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유서대필 사건입니다. 유서대필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 유서대필 사건에 당시에 법무장관이 누굽니까? 김기춘입니다. 김기춘입니다. 그거 할 때 강기훈 씨 못 살게 했었던 악질 검사가 누굽니까? 곽상도입니다. 곽상도가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 친일파라고 몰아붙이고 문재인 대통령 자제분들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게 바로 곽상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검찰이요, 김영삼 정권 시절에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기소할 수 없다고 했다가 성공한 쿠데타는 기소 못한다고 했다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아니 어떻게 바로 말을 바꾸느냐,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개다. 뭐라고요? 개다. 개.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문다. 주인이 물라고 하면 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검찰이 뭐라고요? 개요. 개죠. 전에는 주인이 물라고 하면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들이 알아서 묻니다. 주인도 묻니다. 국민들한테 으르렁거립니다. 이런 개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몽둥이요. 목줄이 필요하고 입마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문민통제고 검찰에 대한 검찰개혁이고 공수처 설치입니다. 여러분, 이 나쁜 검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나쁜 검찰의 역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에 오제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신직수 그리고 김기춘 그리고 정형근 등등 해서 황교안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 저희 반어법 행위자 열전에 검찰이 70명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한 20명, 30명 더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100명은 정리해야겠죠? 예. 우리 역사에서 나쁜 검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나쁜 검찰 반드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민주화 된 다음에 민주화 돼서 누가 좋아졌습니까? 관료들이 좋아졌습니다. 검찰 관료가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5년째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관료들이 자기들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사법농단이 있었죠. 사법 엘리트 관료들이 자기 이익, 자기 뱃속 채우다가 나라를 들어먹었습니다. 사법개혁을 했는데 사법개혁은 사법관료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관료개혁입니다. 국방개혁은 국방관료개혁입니다. 경제개혁은 경제관료개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가 됐더니 민주화의 과실을 관료들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촛불을 들어야 합니까? 그런 관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는 조금도 희생한 적이 없고 오히려 독재의 신여가 됐던 관료들이 자기 세상인 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촛불을 들고 우리는 민주화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촛불 너무 자주 들죠? 우리가 일본을 어느새 그 통미까지 쫓아가니까 일본이 겁이 나서 아베가 저런 난리를 피웠습니다. 우리가 19세기에는 일본에게 뒤졌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열심히 쫓아와서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거의 따라잡게 됐습니다. 일본에는 없고 우리에게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민주화운동이고 민중항쟁이고 촛불항쟁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일본에게는 없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에서 우리 같은 민중항쟁을 계속해온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는 적어도 최고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민주주의에서 한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만 한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한류에서는 여러분이 방탄소년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4차 집회혁명을 하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사시입니다. 2002년에 집 나갔다가 이제는 돌아와 촛불 앞에 선 내 누이 같은 의원 김민석 의원님을 모십니다.